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바로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33만 7천 명을 찍었습니다. 이제 곧 34만 명 그리고 40만 명을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안에 40만 명을 찍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 이찬원님이 유튜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상황이라면 12월 안에 일단 먼저 34만 명 돌파하고 내년 초에 40만 명 돌파 꼭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또야 어디가가 방송 나오면서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2022년 8월 26일 33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월 12일 33만 2천 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33만 3천 명. 그리고 10월 5일 33만 4천 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3만 5천 명 10월 17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33만 6천 명 2022년 10월 28일 날, 그리고 33만 7천 명 2022년 11월 13일입니다. 올해 안에 꼭 34만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 드립니다. 이찬원 화이팅.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한 분들에게 이찬원 공식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 아직까지 이찬원님의 공식 유튜브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